여러분 안녕하세요. RT입니다. 7월 19일 일요일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 운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주었습니다. 이렇게 로프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쥐어짤 때 지나는 거 방지가 됩니다. 본격적으로 3두 운동을 시작합니다. 25, 30, 35, 40 이렇게 15개 세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. 처음 운동할 때는 3두의 근육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합니다.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를 적당히 뒤로 빼면 팔꿈치가 이탈되는 게 방지가 됩니다. 이제 2두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. 2두도 똑같이 25, 30, 35, 40kg 15회 세트로 진행하였습니다. 2두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이 안 나와요. 옛날에 기구 사용법을 모를 때는 2두, 3두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헬스장 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. 마지막은 어깨에 힘 안 쓰려고 자세에 신경 쓰는 중입니다. 그 다음은 벤치프레스 머신입니다. 사실 운동 처음엔 25kg도 힘들었는데 이제 40kg도 가능합니다. 한쪽에 40, 42.5, 45kg로 13회 3세트 진행하였습니다. 운동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뿌듯한 순간이 증량이 되는 것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. 이제 슬슬 유산소 복근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술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패킹을 하면 배가 나오는데 더 많이 나와 보이네요.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졌어요. 편집 끝나면 삼겹살 먹으러 가야지. 못 본 걸로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가슴 모기 운동입니다. 가슴이 처지진 않았는데 요즘 운동을 하면서 가슴에 근육이 붙다 보니 가슴에 근육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루틴 돌 때 다른 분과 겹치면 플랜을 변경하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가슴 모으기 운동이 끝나면 프레스를 해서 가슴 근육을 채워줍니다. 머리랑 팔, 다리는 다 젖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배와 등에는 땀이 안 나요. 하지만 일을 한다거나 한여름 긴 한복판에선 조금씩 나는 편입니다. 한여름에도 배가 차가워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딥클라이밍 사일러스 운동입니다. 일정한 각도로 가슴을 모아주는 운동을 한 뒤에 프레스로 미는 힘으로 가슴 근육을 채워줍니다. 무게는 25, 30, 35, 40으로 15회씩 진행하였습니다. 헬스장이 비었나봐요. 머리 엄청 젖었네. 파트너가 프레스하는데 왜 화난다고 물어보더라고요. 화난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건데. 그 다음 마무리 운동은 2두 운동입니다. 요즘 2두 운동을 스미스 머신 케이블만 하다 보니 다른 분과 루틴이 겹쳐서 그냥 2두 운동을 조금 더 하여서 보충하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7월 19일 일요일 운동도 하얗게 불태웠습니다. 눈에 보일 정도로 몸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몸도 커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서 요즘은 엄청 긍정적입니다. 운동을 할 땐 힘들지만 끝나고 샤워하면 엄청 개운한 게 중독이 돼요. 그럼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.